안녕하세요. 장의모입니다. 겨울에 많이 나오는 양미리 꽁치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싱싱할 때 이걸 사서요. 얼큰한 김치국 있죠. 양미리 김치국, 양미리 김치죽. 갱식에는요, 이렇게 신김치, 이렇게 한 반 공기 정도. 콩나물 한 100g. 한 10마리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대파. 마늘 이렇게 하겠습니다. 좀 얼었는 상태의 걸 샀거든요. 날씨가 추우니까 겨울에는 얼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싱싱합니다. 이거를 먼저 씻은 다음에요. 손질을 이렇게 가위로 하면 됩니다. 지느러미 같은 거 잘라주고요. 한 3등분. 자, 이번에는 멸치 육수를 좀 내겠습니다. 지금 물이 한 2리터 정도 되고요. 멸치를 좀 많이 넣습니다. 이렇게 한 주먹. 그리고 다시마도 넉넉하게 좀 진하게 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 10분만 끓입니다. 아주 약한 불에서 천천히 끓입니다. 이렇게 먼저 우러낸 다음에 계란에 콩나물을 넣는데요. 좋아하면 많이 넣어도 됩니다. 콩나물은 불을 좀 세게 해서 팔팔 끓으면 한 2분만 끓이겠습니다. 끓고 나서 한 2분이면 비린 맛 없어지거든요. 김치입니다. 김치를 저는 밥 공기에 한 반 공기 정도 다진 마늘을 듬뿍 한 스푼 넣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생선이기 때문에 빨갛고 좀 얼큰하게 매콤하면 맛있습니다. 조금 더 얼큰하게 드시고 싶으면 청양고추 두세 개 정도 넣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썰어 넣을 게 대파밖에 없어서 한 뿌리만 이렇게 잘게 썰어 넣겠습니다. 이렇게 콩나물을 미리 익혀놓으면 이제 비린내 날 염려가 없기 때문에요. 뚜껑을 열어놓고 이제 해도 됩니다. 익혀지지 않는 콩나물은 뚜껑 열어놓고 하면 비린내가 나거든요. 끓으면은 양미리 꽁치를 넣겠습니다. 김치랑 같이 끓여야지 이게 이 비린맛이 좀 없어지거든요. 다 익었습니다. 저는 이거 밥 한 공기를 이렇게, 이게 전자레인지용 밥입니다. 이제 간을 맞춰주면 됩니다. 국간장입니다. 시판용이고요. 간이 조금 부족하거든요. 나머지는 이렇게 소금으로 맞춰 간을 하면 됩니다. 소금 넣을 때는 마지막에 내일에 맞춰서 간을 맞추면 됩니다. 양미리가 싱싱해서 그렇게 뭐 비리거나 뭐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끓으면 다 됐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떡국 있으면 떡국, 수제비, 뭐 라면, 사리 이런 거 조금 넣으면 맛있습니다. 저는 밀가루를요. 밀가루 3스푼입니다. 소금 약간만 넣고요. 그리고 물은 봐가면서요. 3분의 1 종이컵 정도로 넣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너무 뻑뻑하게 하지 말고 그냥 이 정도로요. 이렇게 다 됐습니다. 떠넣겠습니다. 약간 보통 수제비보다는 좀 붉은 편? 이 정도 됩니다. 수제비를 떠넣을 때는요, 요거부터 먼저 이렇게 이거는 거 떠오르는 거는 이렇게 좀 꺼내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요, 요 물에 한번 담갔다가 이렇게 또 끊어 넣습니다. 사이즈는 좀 작게. 그러면 이제 스푼에 묻지 않고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요 정도 또 넣고 또 이 정도 또 넣고 이런 식으로 또 끊어서 넣으면 됩니다. 그냥 들어가면서 이렇게 다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익기 때문에요. 자, 이렇게 수제비는 요 정도로 이렇게 다 됐습니다. 불을 약하게 낮춘 다음에요, 이제 수제비만 익혀주면, 수제비가 위로 떠오르면 다 된 겁니다. 건더기가 너무 많으니까 수제비가 눌려서 안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수제비가 위로 다 떠오르면 이제 다 익은 거고요. 조금 덮어서 한 2분만 그래도 다 익었습니다. 자, 이제 다 돼서 불을 끄겠습니다. 제가 잡곡밥을 넣었더니 이렇게 까만 쌀이 2인분 된다고 끓였는데 다 해놓고 나니까 한 3인분은 되는 것 같습니다. 김치 갱식이고 끓여서 드시면 몸이 안 좋을 때 겨울에는 정말 좋습니다. 뜨뜻하게 드시고 땀 쑥 빼면 몸이 개운해집니다. 더 맵게 더 벌겋게 해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좀 많이 벌겋지는 않는 것 같아요. 수제비
알이 통통하게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다 됐습니다. 양미리가 들어가는 게 싫다면 안 넣으셔도 됩니다. 빼고 하셔도 뜨뜻하면서 아주 시원하고 몸에 기운을 쑥 내게 하는 아주 맛있는 갱식이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맛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아니 갱식이에 웬 꽁치가 들어가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근데 이거는 드셔보시면 생각보다 되게 맛있습니다. 양미리가 아주 담백하고 맛있습니다. 국물은 얼큰하고 이거 수제비 와.